야, 니들 했냐? 쟤들은 과외도 없는데 왜 와? 지금 우리 400들이랑 뭐 하는 거예요? 어? 왜 우리 사배기 보면서 웃어요? 어? 야! 야, 야, 그런 거 아니야! 아이씨. 왜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들이야? 지난번에 사배기 불러달라 그랬을 때 불러주지도 않고 왜 우리 사배기한테 꼬리 쳐요? 그만해, 좀. 왜 자꾸 사람 쫓아다니면서 창피하게 만들어? 사배가, 우린... 시끄러. 다시 한 번만 쫓아와서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봐. 가만 안 둬. 야, 사배가 그만해. 사배가... 내 이름 부르지 마.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.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... 우리가 가요. 자, 어떻게 사배기가 우리한테 그런 말을. 훌쩍거리지 좀 마, 기집애야! 사배가 어디 우리한테 그런 거 한두 번이야? 야,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한 적은 처음이잖아. 그것도 사람들 많은데서. 내가 뭘. 걔들 하는 거 형들도 잘 알잖아. 그래도 그렇지 임마. 걔들도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.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면 어떡하냐. 그래, 내가 과외하면서 보니까 애들이 이쪽이 이게 자기 의지대로 안 움직여서 그렇지 애들이 착하던데, 마음은. 착하긴 해. 그래, 그런 애들이 우리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. 에이, 걔들은 그런 건 몰라. 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자들한테 꼴보기 싫다, 가라 그런 말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야. 야, 걔, 애들한테 좀 잘해줘. 또 아냐? 나중에 걔들 중에 하나가 네 그 짝이 될지? 에이, 그런 말 하지 마. 왔냐?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. 오해하지 마. 가방 가지러 왔어. 야, 저기... 아까는... 아니야, 잘 가라. 저거 봐, 저거. 사과도 안 하고. 인정무렴. 그럼 저기 마지막에 극단적으로 간단히 된다는 거지? 알았어. 야. 너네 어디가? 사박도련님 방 안에 있는데? 됐어요. 됐어요. 그냥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왜 그래? 뭐 무슨 일 있어? 언니. 왜 그래? 왜? 언니. 왜 그래? 근데 저 도련님, 그 혹시 그 수영이랑 그 유리랑 그 싸웠어요? 아이, 싸우긴요. 그냥 한마디 했더니 걔들이 삐친 거예요. 아유, 도련님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. 예? 여자가 하늘 품으면 그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. 이런 말 몰라요? 에이, 형수님. 걔들이 무슨. 둘이 어쩐 일이야? 아, 형수님이 형 간식 갖다 준 데서 그냥 따라왔어. 학원 가는 길이라. 야, 둘이 사이 좋네. 에이, 그럼요. 나는 막내 대리님이 제일 좋아요. 에이, 기백씨, 근데 뭐 하고 있어요? 도련님이 나 여기까지 에스코트 해줬는데 용돈 안 줘요? 알았어. 자, 앞으로 형수한테 잘해야 돼. 님, 이걸로 수영이랑 유리 만들어서 빨리 맛있는 거 사줘요. 아이, 형수님, 걔들 그냥 둬도 된다니까요. 아유, 도련님. 그러다가 수영이랑 유리가 도련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어가지고서는 막 삐뚤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? 그 책임은 어떻게 다질 거예요? 삐뚤어져요? 나 때문에?
남자? 다 필요 없어. 사랑? 딸 것 다 필요 없어.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사라져버려! 때문인지 정말 몰라? 사백이 너 때문인 거 정말 모른단 말이야? 왕사백! 우리 이렇게 만든다! 평생 지구할 거야. 저 진짜 상처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? 아니 그럼요. 그 몸에 난 상처는 약이라도 바르면 되는데 이 마음에 난 상처는 약도 없어요. 아, 알았어요. 나 갈게요. 형 갈게. 도련님. 어? 야, 나 피자 쏠게. 가자. 됐어. 에헤. 그러지 말고 가자. 내가 쏜다니까. 400 우리한테 이러지 않아도 돼. 앞으로 귀찮게 안 할게. 아 그런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내가 피자 사주기 싶어서 그런 거니까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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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. 자 먹어. 400 갑자기 왜 이래? 어? 어 저기 야 아까 미안했어. 뭐? 아니 그런 말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미안해. 내가 앞으로 구박 안 하고 잘해줄게. 응? 뭐해? 어, 얼른 먹어. 자 먹어. 사백아 이러지 마. 왜? 우리 친구잖아. 자 먹어. 자. 오, 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. 왜? 우유 말고 오렌지 주스 줄까? 아, 자몽 주스도 있다. 좀만 기다려, 갖고 올게. 니네, 우유만 줬다고 삐지지 마. 알았지? 어때, 어때? 언니, 언니. 어떻게 된 거예요? 사백이 왜 저래요? 네가 뭐라 그랬어? 나만 믿으라 그랬잖아. 도련님,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거다. 알았지? 많이 먹어. 용서 아니라 우리가 힘든데 나는 벌써 이상해서 닭살까지 돋았어. 나는 어제부터 완전 닭될 뻔했잖아. 뭐 상처받지 말고 말을 해. DVD 볼래? 만화책 볼까?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딱 하나 있긴 있는데. 뭔데? 말해. 니들이 상처 안 받는 거면 이 오빠가 니들 소원 다 들어줄게. 이상한 것만 빼고. 우리를 막대해줘.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전처럼 막대해, 막. 너가 이렇게 하니까 너 같지 않고 좀 징그럽고 이상해. 하나도 안 멋있어. 들어가. 아니야, 저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. 아, 이러지 마, 사백아. 너가 자꾸 이러니까 이상하잖아. 뭐가? 아니, 넌 도망가고 우린 쫓아가고 이래야 우리가 우리 같은데 네가 너무 잘해주니까 전혀 우리가 우리 같지가 않잖아. 참,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해주는 게 싫다는 거야, 지금? 이상해.
아, 누가 꼴통들 아니랄까봐 진짜. 그래, 보안드레드 그거야 그거. 꼴통. 그래, 이제 좀 자연스럽다. 보안드레드 이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그래, 니들 맘대로 해라 이 꼴통들아. 아, 보안드레드